그러면은 우리 이병준 선생님과 이명선 선생님도 부부이시고, 그리고 설악향기님과 우광수님도 부부이시고,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함께 이런 댄스, 리듬 댄스를 출때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은요, 배울 때가 제일 재밌고 좋은데요. 어느 한 스텝을 배울 때 학원에서는 잘안 돼요. 그건 집에 곰곰이 잘라고 누워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는 사람 옆에 끌어내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좋은 점이 있어요. 예. 아, 남편분은 쉬고 싶으신데 아내분이 뭔가 이게 좀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주무시고 계신데도 깨워가지고 바로바로 연습을 할수 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면 좋다. 혹시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연습을 아예 안 해버리세요? 어떠세요? 싸움했을 땐 보기도 싫은데 연습이 되겠어요? 안 해요. 그냥 따로따로 그렇게 해요. 각자 연습하시다가 왜또 화해하는 방법도 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춤은 추고 싶은데 싸워서 말을 안 해요. 그 춤을 추고 싶고 어떻게요? 지금 짜봐 땡기는 거예요. 가자, 가자, 가자. 이러고 가서 춤을 추면 풀어져요. 네. 자, 이렇게 부부간의 사이도 돈독하게 그렇게 정을 더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의 시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콜라텍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